중등 2년차부터 중등 4년차까지 약 3년 동안 공부할 책은 이 책입니다. Open Stacks에서 나온 칼리지 피직스 4 AP 과정,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과정.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수업을 미리 들어보는 것이 이제 AP,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과정인데, 고교 치고도 약간 수준이 있는 책입니다. 책이고, 이 책은 웹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스택스 책이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오픈스택스의 물리학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죠. 이 책, 칼리지 피직스 포 AP 콜시스. 이 책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대로 열어보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잘 열리죠. 이게 총 34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등 2년차에서는 1장부터 대략 10장까지 공부를 합니다. 10장까지 아마 안 나갈 겁니다. 8장까지 공부를 할지 싶은데. 그래서 1장에서는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죠? 파트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키네틱도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투디멘셔널 키네틱, 다이나믹, 그죠? 다이나믹과, 그리고 뉴턴의 법칙, 또 공부를 합니다. 하고 그래비테이션과 유니폼 서큘러 모션도 하고 이 로테이션 앵글, 앵귤러 벨로시티, 각속도라고 보통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개념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 에너지, 그죠? 일과 에너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익스 다룹니다. 그리고 8장까지 해서 우리가 1년차 수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멘텀까지죠. 콜리전. 그럼 모멘텀 보존의 법칙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차 중등 1년차에서 공부했던 물리, 아주 기본적인 물리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 물리 2 과정입니다. 근데 중등 2년차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나오질 않습니다. 상당히 평이한 수준의 내용들이니까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쭉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